할렐루야. 복된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50절까지 이어지는 지난주 산 위에서의 변화산의 특별한 은혜 경험 이후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주님은 산 아래로 아홉 명의 제자가 남아있는 그곳으로 다시 이너서클 핵심 제자 세 명을 데리고 내려온 산 아래의 이야기입니다. 산 아래의 제자들은, 남아있던 제자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내려왔을 때의 모습처럼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산 아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지난주 산 위의 모습과 반대되는 산 아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부끄럽지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쫓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산 위에 특별한 은혜 체험만 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를 받았으면 문제 많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오늘은 내려오셔서 그 문제 많은 현장에 참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던 그 꾸짖음이 우리를 향한 꾸짖음일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다짐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산 아래 이야기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장에서 1절로 9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8장에서 몸소 사역을 보여주시고 9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친히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듯이 산 아래의 제자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무능과 실패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니 어쩌면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1년여 앞두고 제자 훈련에 집중하면서 꾸짖으신 이유는, 책망하신 이유는 다시 일어나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원에서 산 위에서 신비한 체험의 감격에선 그때의 감정으로 오늘을 살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제자들, 이너서클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소원을 물리치고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말 그대로 산 아래는 문제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개인적인 경험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온 집은 여전히 원수가 아닌 왼수들이 가득한 그 현실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도 한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내 아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산 위에서의 특별한 경험,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산 아래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모습들은 아닙니까?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처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 산 아래의 아홉 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그 모습, 똑같이 우리도 그런 현실적인 그런 실패의 가능성 속에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는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망할은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 누가 역시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처럼 9장 1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주님은 두 번에 걸쳐 원인을 말씀합니다.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말로 죽을 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41절에 믿음이 적은 세대요라고,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렇게 주님은 진단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세대,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도 그토록 기도하셨는데, 모범을 보이셨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병자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이, 아홉 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었으면 될 텐데 그런 믿음도 없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왜 할 수 있는데 못하느냐, 왜 기도하면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복음 9장 27절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와 금식을 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병이 나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역시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와 금식. 기도는 하나님만, 이 금식은 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금식하는 기도의 모습, 전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 이것만이 이런 종류의 병은 고침 받을 수 있다. 그런 주님의 답변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역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부족해서. 오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무슨 배짱. 예. 결국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정말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46절 이하의 내용이 그거죠. 50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병을 고치지 못한 것도 정말로 안타까운 패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인데 이 중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정말 누구를 더 큰 자리에 앉혀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상말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주심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문제 많은 이 세상 모든 문제들, 또 질병들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44절로 45절 그리고 46절로 48절에 이 주님이 간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서 돌려주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에 취해 있던, 성공에 취해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어야 하리라. 44절에 그러죠. 놀랍게 은혜 체험의 성공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네.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주님은 무능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가능성을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다시 이 즈음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리라. 그러나 뭐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고난받는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그랬다가 사단이 되었던 것들, 사단은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고난의 십자가의 메시아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겁니까? 앉혀주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제 직접 양육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변화산의 체험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다 일일이 설명해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주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으니 하물며 오늘 우리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우리 크리스찬의 그 무능함과 다 그 이중적인 신앙인 것 같아서 참 우리의 그 부족함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 정말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한 알의 정말로 죽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당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제자도를 우리가 그러므로 명심하고 고난당하신 예수 늘 그러므로 그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제자로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정말 이런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숫자가 날로 더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변한 스데반의 모습에서 고난받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 산 증인이었던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되는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의 그런 충격이 이어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사울아 사울아는 그 부르심 앞에 거꾸로 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도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충격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문제 많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정말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의 승리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9절로 50절에 보면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 아래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가장 큰 자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러니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데 못하게 막을까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은 능력을 받고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데 능력도 안 받은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는 일에 놀란 제자들은 질투하는 모습으로 이 지경에까지 이른 건다. 못하게 할까요? 그것이 산 아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일을, 그런 역사를 막아버리겠습니다.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50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까지 너희들과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이다. 제자들은 제자도 아닌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부족한데 나보다 더 많은 믿음의 체험과 경험과 승리하는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이웃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교만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늘 여전히 대접받고자 하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 머무는 초보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늘 그러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얼마나 큰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이미 영광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성공으로, 시험 합격으로,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말 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분 자신이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영광의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망상으로 우리가 늘 실패하는 부끄러운 신앙인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청산하고 능력 있는 주님 앞에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제자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부끄러운 실패를 바로 그 얘기가 나의 얘기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난받는 십자가의 주님으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 많은 이 세상을 더하기로 풍성하게 하는, 승리하는 능력 있는 건강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의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